위에 올라가서 예수 나심을 전하세. 산 위에 올라가서 주 나심 전하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 이름을 든 이 세상에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이 교회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에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내일부터 청소년 수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혼탁한 이 세계를 본받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받은 은혜의 물질에 따라 형편대로 주님께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시고 특히 오늘은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라티문 선교 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곳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하루하루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드리는 이 시간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연합대의 찬양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기도 마라톤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이 일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며 각 가정과 삶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소생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영혼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 네, 좋은 성탄 주일입니다. 네, 이 시간 간단하게 신기마 광고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배를 위한 네, 중보 기도 안내입니다. 신기마 기간 동안 5시 45분에 이제 신년 기도 마라톤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예배가 시작하기 5분 전에 저희가 그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 마라톤인 만큼 5분 더 일찍 오셔서 중보 기도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자녀들을 위한 영어 5분 설교도 제공됩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아이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기마 기간 동안 긴급 기도 제목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긴급 중보기도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담임 목사님과 한두 명의 교육자들이 함께 진행됩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인 1월 1일 주일 하루만 받게 되는데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 주 사무실에 배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기말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 아주 스페셜한 아침이 제공됩니다. 네,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장 예배를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신기말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담임 목사님의 설교 후에 나오는 교육자 기도 인도 화면을 따라서 집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시면 되시겠고요.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교육부 아이들을 위한 출석 체크 링크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따라서 출석부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현장과 동일하게 이 아이들을 위한 출석에 따른 메달과 또 5년 동안 매번 참석한 아이들을 위한 트로피 시상까지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번에 안내를 해드렸던 것처럼 각 목장의 비전 스테이먼트도 꼭 잊지 마시고 목장 가족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신기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칸다타를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네, 신기마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감사하고 높이는 칸타타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악기와 또 우리의 목소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옵고 이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의 오심이 감동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뉴송 칸타타 예배를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칸타타를 매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부도 그렇고 예, 아멘 감사합니다. 2부도 그렇고 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시서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다리를 부상당하셔가지고 또 부상당하셨는데 이렇게 연습하시고 또 우리 찬양대 중에서도 몸이 안 좋으신데도 오랜 기간 연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케스트라와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께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저희 교육부 자녀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전했는데 우리 잠깐 영상으로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생하신 성탄절이 주일이어서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중요한 분이 계시는데요. We have special visitor from Afghanistan. They are living in Dallas now. And I believe they are our friend and our neighbor and our family. Would you stand and we want to welcome you.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어렵게 오셨는데 식사하실 때 오가면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몇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장년들의 기도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12월 30일 마지막 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가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고요. 토요 새벽 예배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3년 신년 기도 마라톤이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일 5시 45분에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지만 5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별로 아니면 팀별로 조직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한 해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들도 우리 잘게 준비해 주셔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기도 마라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마라톤에 참여할 분들은 네, 아멘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 한 10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꼭 오셔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9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다 함께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저희가 옆에 분, 앞뒤 분들에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다섯 명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고 앉으시겠습니다. 성탄절이 주일이어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혹시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은 나가실 때 새가족 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아무래도 성탄절,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언제 나셨는가, 그리고 어디에 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이 성탄 주일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저에게 깊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언제 태어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죠?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저희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언제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땅을 통치하던 때,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분명히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요. 당시에 로마 황제였고 또 옥타비우스라고, 본인 원래 본명이 옥타비우스입니다. 우리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지기도 했던 로마 황제가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인구를 조사한다, 인구를 다 세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를 계산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군대를 조직하려고 하는 겁니다. 군사를 많이 징집하려고 인구를 조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왜 인구를 조사할까요? 예, 돈,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인구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한다, 군대를 많이 키우고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의, 그 지역의 통치를 강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땅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은 압제가 오겠구나, 더 많은 프레셔가 오겠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공격당하고 또 여러 가지 세금이나 어떤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 압제를 더 많이 당하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좋은 때입니까, 나쁜 때입니까? 나쁜 때인데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시죠? 네, 나쁜 때죠. 안 좋은 때예요. 통치가, 압제가 더 심해지는 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고, 두 번째 언제가 아니라 이제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살펴보면 4절 말씀 보면 장소가 나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예,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구 조사가 시작됐을 때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인구 조사 때문에 홈타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밑에 이 사우스로 한 5에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중요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큰 성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뉴욕이나 LA나 달라스처럼 큰 어떤 도시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잘 모르는 동네, 작은 동네, 하찮은 동네,
그러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조그만 동네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고 계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아이를 강보에 이렇게 싸는 거는 그 당시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아이를 싸고 나서 어디에 누였냐면 구유, 마을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원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또 가족들이 환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환대받으면서 환영받으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 환경이 굉장히 척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조금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외출을 하게 되면 이 다이어퍼를 그 체인지를 할 순간에 꼭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쇼핑몰에 가거나 식당에 가면 그 화장실에 다이어퍼 스테이션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내리고 아이를 그 위에 올려서 이제 다이어퍼를 갈아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다이어퍼를 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저귀도 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올리기 전에 물티슈 3, 4개는 기본이었고요. 거의 빡빡 닦았습니다. 벽도 닦고 밑에도 닦고 다 닦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다이어퍼 스테이션 위에 올려놓는 스페셜 블랭킷을 따로 들고 다녔어요. 입을 덮는 거 말고 그 다이어퍼 스테이션만을 위한 블랭킷을 들고 와가지고 항상 그 위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아이를 얹혔습니다. 근데 아이가 뭐 기저귀를 갈 때 가만히 있나요? 뭐 발버둥 치고 뭐 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블랭킷이 좀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블랭킷을 커버하지 않는 영역을 막 아이가 손으로 만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막 가가지고 손으로 닦고 막 이러면서 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아이들을 좀 잘 깨끗하게 키우고 싶은 저의 생각, 제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아기 예수를 누일 데가 없었어요. 누일 데가 없어서 마을 구유 위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을 구유에 계신 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죠. 1600년대에 그려진 성화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사용하는 이 말들을 위해서 쓰는 그 통을 보여드리면 그 다음 사진입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저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하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동물들의 배설물이나 아니면 어떤 분비물들이 묻어있는 곳이 바로 마을 구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놓여집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레드카펫이 쭉 깔려 있어서 거기에 행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아주 초라하게, 아무도 모르게, 정말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뭐냐면 상황과 흐름을 갑자기 한꺼번에 바꿔버리는 사람이나 뭐 사건이나 아니면 물체 이런 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말을 합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현대에 불리는 사람이 두 명이 있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시대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데요. 컴퓨터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 이 모바일 계통에서 완전하게 흐름을 바꿔버린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죠. 이 사람들은 과거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컴퓨터와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완벽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게임 체인저다. 이 마켓의 게임 체인저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초라한 탄생은, 예수님의 아무도 모르는 이 탄생은 온 인류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시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오셨지만 예수님의 나심은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2장 14절 말씀 띄워주시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초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라하게 오셨지만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게임 체인저, 아니요 라이프 체인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라이프 체인저의 그런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보면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 떡이 되어 주셔서 뭡니까? 주린 자들이 절대 주리지 않게 되고요, 목마른 자들이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들의 갈증이 해갈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는 사실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 있지만 스피리추얼 고아입니다. 영적인 고아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 절대로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고아가 부모를 얻게 되는 라이프가 체인지 되는 라이프 체인저 역할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버려졌던 자가 돌봄을 받게 되는 것, 집이 없던 사람이 몸을 거처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라이프 체인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 찾아가셔서 손 얹기도 했어요. 병이 납니다.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픔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것을 위해 오늘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스송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슬픔 대신 희락을 얻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초라하고 어렵게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들은 하나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뚫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라이프 체인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입니다. 특별히 더더욱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나의 삶을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죄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뉴스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며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나신 예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 전체와 각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내 삶의 라이프 체인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며 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반 구유에 누이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 난데 저 천사여 찬 높이 불러서 이광하란 천지에 울린 주 하나님 앞에 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난데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셔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전하세,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 전하세, 그새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난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께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주께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오산나 다윗의 자손에 오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야 안에 예수 주 메시야 안에 예수 주 메시야 우리 선포하면서 예수 주 메시야입니다 예수 주 메시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메시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놓고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이 거룩한 주일과 이 성탄절날 우리 주님이 온 열방으로부터 찬양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교회로부터 찬양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각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주일날 세계 방방곳곳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가정가정들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사람 사람들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주일 거룩한 크리스마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아버지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 찬송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주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높여드립니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주 메시아입니다 예수 주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라이프 체인저로 오신 주님 주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오신 주님 주여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살려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어둠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어둠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이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열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자가 있습니까? 주님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신적인 아픔으로 고생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라이프 체인저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름 부를 때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성탄절날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땅에 나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평생 주님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평생 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